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네,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 온다, 윤수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모든 가게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가수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예,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소상공인분들 내수경제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최대 900만이라고 하던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작년부터 영업금지 조치, 영업제한 조치가 발동됐잖아요. 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행정명령이잖아요. 그 어기면 처벌도 받는 것이고 그분들이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113명, 113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해당합니다. 근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안 당한 분들은 아쉽지 않게 제외되는데 다만 여행이나 공연이나 전시, 마이스 이런 산업들은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안 했다 하더라도 피해 업종이잖아요. 네. 누가 보기에도 뭐 화훼농가라든지 또는 꽃집 네. 이런 데는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안 된 게 대충 3.4조 정도, 그러니까 8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4조,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3.4조 정도의 추경안이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됐는데 네.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국민들이 제외되는 바람에 논란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100%로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 업종하고 영업금지 영업제한 업종들도 3.4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보완돼서 그 대상이 더 늘어나거나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거로. 국회 의결이 언제쯤 전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추경안 제출이 됐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건데 7월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죠. 이달 안에. 그래야지 8월 달에는 이제 7월 달에 방역도 좀 일정의 성공도 더 하고요. 그다음에 백신도 더 맞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엔 그러면 돈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급 시기는 8월 말로 이야기되는데 피해 업종은 먼저 지급이 될 겁니다. 예.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되신 분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지금 8월 말쯤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알겠어요. 잠시 저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3시 네. 기준으로 서울 남서부권에 오존주의보 발령이 내렸답니다. 참고들 하길 바랍니다. 네, 또 그 밖에 7월부터 좋아지는 민생제도 어떤 것들이 예, 간단하게 있을까요? 제가 자영업자 힘내는데 우리 자영업자분도 다 해당하는 제도니까요. 예. 일단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지금은 최고 이자율이 24%인데요. 7월 7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무조건 20%를 넘으면 다 불법이고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연체된 이자율까지 해서 연체 이자율까지 다 해서 19% 정도로 이자율 통보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오늘 혹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참고 내일 빌리면 이자가 무려 4%가 더 싸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우리는 돈을 못 빌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그 경우는 불법 사채로 가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전화를 하시면 요즘은 정부에서 저신용자들에게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공적 대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돈 잘못 보내가지고 낭패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네. 뭐 30-40만 명씩 다 그런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은행 돈을 잘못 보냈다. 아차 다른 사람한테 보냈거나 돈을 더 보냈거나 근데 그 사람이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해도 그러면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받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 자체도 매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금봉사가 나서서 하겠다 그런 겁니다. 돈 못 받는 국민들의 예금을 우리가 돌려받게 해주겠다.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먼저 전화를 해요.
근데 안 돌려줘.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돌려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뭐 불량한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돌려주고 싶은데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카드값은 빠져나갔죠. 아, 죄송합니다. 뭐 그래요. 네. 뭐 아무튼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행정기관이 아무래도 요구를 하니까 더 말을 잘 들으실 거고 그래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법원에 해가지고 신속하게 돈을 돌받게 해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가동이 된다. 아, 달변이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청취자분들 김기선님이 안진걸 소장님 존경합니다. 오. 아유 최윤정님은 와우 안진걸. 이 두 분 민생연구소 직원들이에요? 아닙니다. 민생연구소는 직원이 없습니다. 쟤네는 다 전국적으로 게릴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7월달부터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택배기사님, 내미공기사님, 뭐 골프장 캐디 선생님들, 학식지 선생님들 이분들 고용보험이 가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0.7%만 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부담되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예. 손님은 더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자고요. 자, 네. 오늘 사연 만나봐야죠. 그러니까요. 사장님 한 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대형 쇼핑몰 앞에서 예, 양말로 좀 하고 계시다. 양말로 좀 하고 있는 분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카센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접고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8년인데요. 아직도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와 한겨울 추위는 참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길에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장사라도 잘 되면 힘을 내보겠는데 코로나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3, 고3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전 약간 변사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졸릴까봐 안 졸리게 약간 변사 말 돌렸는데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약간 좀 어설펐습니다. 아니 뭐 어설픈 건 아니고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자, 안진걸 소장이 소개해준 양말 노점 사장님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가산동에서 양말 노점하는 49살 황재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황재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양말 노점도 코로나로 네네. 손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일단 줄어들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쇼핑몰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신데 관광객이 많이 사라지시니까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주말에 많이 나오셨던 내국인들도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많이 줄어서 매출이 예전에 한 3, 4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밖에서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날씨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 점이 가장 큰데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것이 가장 힘들어요. 특히 5월달부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졌는데 비 오면 비닐을 갖다가 쭉 펼쳤다가 네. 비가 그치면 다시 또 걷고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은 사람도 많이 움직이심이 적으니까 현저히 적고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하면은 그런 앱이 있으면 그날은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러세요. 그 트럭에다 하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쇼핑몰 앞에 가판대하고 네, 가판대로 쭉 펴가지고 그렇게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받으시는데 지난번 여보세요? 네네. 예. 양말은 어떻게 팔아요? 묶음으로 팔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가 다양한 욕구가 있으니까는 네. 뭐. 종류별로 디자인별로 원하실 수 있게끔 뭐 8켤레 5,000원짜리는 뭐 2켤레씩 묶여져서 네 묶음을 고르든다든지 4켤레 5,000원짜리는 뭐 마음대로 골라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 저 혹시 사장님 그 가게에 발가락 양말도 팔아요? 그럼요. 저희
꽃바위 이용식 사장님도 저희 단골이신데 발가락 양발을 갖다 많이 가지고 구매해가지고 하셨어요. 아니 이용식 씨가 가산동까지 네. 가서 일부러 그 구매를 하십니까? 이상용 씨? 예, 네, 쇼핑몰 앞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네. 저희 보고 고생하신다고 하시면서 사가지고 가셨어요. 너무 네. 고맙죠. 오, 근데 지금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인지 뽀식이 이용식 선생님인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용식 씨, 이용식 씨. 네, 네 뽀식이. 아, 아, 그렇죠. 아니, 저도 이제 그 이렇게 노점에서 몇 번 이렇게 사서 신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퀄리티도 좋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참 다양하게 많아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막 그러세요.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손님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그 고객이 원하시는 것 같다가 저희가 추천해드리면 거기에 만족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오셨을 때가 그때가 되겠죠. 이용식 씨도 발가락 양말, 저도 발가락 양말 애호가거든요. 어, 진짜요? 발가락 봐야지. 아, 보세요. 예. 우와. 이거 무좀 있는 분들이 자주 신는다는 그런 건가요? 우와. 예. 알겠어요. 예. 또 지난 4차 때 말이에요. 노점상도 네.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받으셨어요? 저희 사업자가 없는 노점상은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곳만 혜택이 주어지고 최하위 계층엔 저희 같은 곳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가지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예 안 소장께서 이 설명을 예, 좀 그때 사업장 때, 없으신 분들의 예 사차 때 노점 상이 이제 1차 때는 전국민 받았을 그때는 이제 전국민 함께 받은 거고요 네. 2-3차 때는 배제됐는데 노점상 분들이나 이제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4차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점상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만이 이제 지원이 돼서 노점상 단체들에서도 항의 대체냐면 사업자 등록 쪽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도 못 받는 문제인데 예 선생님 저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국회에 이제 추경안 제출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수정 보완 의견을 드려보고요. 저는 그 아까 사연 중에 중3 고3 아이들이 있다 했는데 학원비 이야기 하셨어요. 그 요즘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공교육에서는 돈이 거의 안 드는데 아무래도 사교육비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드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죠? 그럼요. 저희 중3 아이가 네. 자기는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고3 언니한테 양보를 갖다가 하겠다고 먼저 말해줬을 때 그때가 가슴 제일 많이 아프더라고요. 기특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고3 지금 고3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감수성도 예민한 고3 딸은 뭐 엄마 아빠가 제일 뭐 돌봐줘야 되는데 보살펴줄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중3 따님은 학원은 못 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 이후로 작년 여름 이후로 조금 그냥 못 보내고 있어요 솔직히. 아 좀 가슴 그러니까. 아프시겠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이제 생활이라는 게 넓은 의미의 교육도 가장 중요한 생활인데 네. 집집마다 이런 난리가 있는 거죠. 예. 아내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네, 와이프가 제일 많이 고생했죠. 뭐 춥고 더운 날 예. 나와서 일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든 거 보기에도 안쓰럽고 그렇죠. 야, 같이 하시나 봐요. 네네 같이 해야 돼요. 이건 시간이 펼치는데 한 시간 반 접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너무 추운 날은 한 시간만 밖에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많이 춥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 차 안에서 교대를 하는 식으로 교대를 해요.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아내한테 그리고 두 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힘든 시기에 아빠만 믿고 따라와주는 당신과 건강하게 잘 자라준 두 딸이 너무 고맙고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아... 김미연, 황은경, 황희선 사랑해! 네. 와 아내하고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참 짧지만 뭉클하네요. 네. 예. 지금 가산동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그 백화점인가 그 많은데 거쪽 구로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아 구로 디지털. 네네 가산동 저기 마리오 아울렛 쇼핑몰. 네 맞아. 오 네. 마리오 아울렛 유명하죠. 그 앞에 네.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입구 1층에 가판대에서 영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3관 1층 그 앞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말씀하신 김에 가산동이면은 뭐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회사도 많잖아요. 네네. 어디 장소는 지금 말씀해 주셨고 품질은 또 얼마나 좋고 디자인은 얼마나 좋은지 홍보를 좀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3관 앞에 위치한 저희 365일 양말은 국내산 면 양말로서 그동안 고객과의 신뢰로 쌓아온 품질과 가격에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양말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냉장고와 냉장고 바지와 레깅스 8켤레 5,000원부터 망사 양말, 덧신 양말, 레이스 양말, 패션 양말, 발가락 양말, 스포츠 양말, 정장 양말, 스타킹 등 양말의 모든 것을 원스톱 구매 가능한 최적의 양말 코너입니다. 와. 패션의 마무리는 역시 양말입니다. 노점이라 안 될 것 같은 카드 결제도 이제 가능하오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근데 망사 양말은 어떻게 더 비싼가요? 아니면 좀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더 싼가요? 이거 망사 양말. 여성들 좋아하는 시스루 양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저희 공장에서 바로 가져와 가지고 고객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좀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오. 사장님, 그 양말 신다 보면 목이 늘어나거나 발이 미끌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요즘 옛날 같이 나일론 양말보다는 면 양말이나 예. 그런 게 많이 스포츠 양말을 많이 신고 하니까요. 예. 제가 좋아졌습니다. 품질이. 제가 어렸을 때 나일론 양말에 많이 당했거든요. 여보세요. 나일론 양말 이제 언제쯤인데. 발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지. 이 노래도 생각나네요. 황 사장님. 네. 네네. 예, 지금 홍보 멘트는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써준 거예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 윤수현 씨는 아까 망사 양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발가락 양말에 관심. 한 묶음 몇 개 얼마에 파세요? 저희가 10켤레 한 묶음에 용신 양말이라고 면이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용신 양말 그 10켤레 15,000원, 16,000원대에 팔고 있어요. 정말 좋네, 가격. 제가 알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 들으시고 우와 사장님 말솜씨가 아나운서 수준입니다. 항상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모델 자자미 님이 왔다 사장님 말씀도 잘하시네요 해주시고 또 최명숙님도 어휴 노점상 사장님 네 조금만 힘내세요 또 현혜정님도 가까우면 양말 뭉태기로 사드리고 싶네요 네. 힘내세요 해주세요 발가락 양말이 좀 더 비싸네요 그렇죠? 네. 네 저기 발가락 양말이 좀 비싸요 사장님 얘기하던 중에 무슨 뭐 네네. 주문 전화 주문 같은 거로도 판매를 하나요 그러면? 전화 주문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로라도 성인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기존에는 그런 걸 하시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그거는 저희 양말은 직접 만져보시고 직접 질을 느껴보시고 향에 따라 맞아요. 고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판매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차도라님께서 마리오 아울렛 3관에서 방금 나왔는데 운전 중이라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다음에 또 찾으셨을 때 가시면 네. 되겠다. 그렇죠. 예, 힘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가산동 주변 계시는 분들 예, 다 팔리기 전에 얼른 가보시기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장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자, 같이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황재길 사장님하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손님 온다 하면 황 사장님이 어서 옵쇼 외치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황재길 사장님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노래 소개해 주세요. 박군의 한잔해 듣고 오실게요. 네, 박군의 한잔해 잘 들었습니다. 요 황재길 사장님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마리오 아울렛 저도 옛날에 몇 번 가서 여기가 물건값이 좀 싸잖아. 맞아요. 네. 이현아님께서 구로구 거주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울렛 3관 앞 양말 가게 알고 있어요. 몇 번 구매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고 양말도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와. 또 4684님께서 제가 바로 옆 팩토리 아울렛을 화목요일날 식자재를 배송하는데 오늘은 지나왔고 목요일날 한 2시쯤 들려보겠습니다. 우와. 힘내세요. 저는 참고로 발가락 양말을 저기 상암동에 여기 저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예. 거기서 한 2번 샀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곡선이 아 저도 처음 봤는데 이 발가락 양말 이 실착용 샷을 처음 봤어요 오늘. 네. 보세요. 네 눈앞에서 근데 야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더 비싸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좀 비싸죠 더. 그러니까 저 네. 작업이 더 어렵겠죠. 또 한 번 더 마리오 자주 가는데 들러야겠네요. 저도 양말 구입하고 싶어요. 저도요. 요 방송을 또 중소기업 유통센터하고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두 공기업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온누리 상품권 또 그 센터라든지 공단에서 지원 물품까지 해서 협찬을 하고 해주신다는 거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애청자들께 또 전해드립니다. 온누리 상품권 선물로 주신다는 예, 거죠.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사연 주신 분들에게 다섯 장씩 그래서 그걸 받아서 힘내시고 주변에서 쓰시면 또 그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그치. 경제활성화 선순환.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선순환, 예. 선순환. 이렇게 또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런 자영업자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열어놓겠습니다. 또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말씀하셨던 네, 그 논누리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논누리가 아니고 온누리. 예. 온누리. 온오로론논 예. 온누리. 간결하게 하세요. 예.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자, 조금 전에 이제 가산동에서 양말 노점하는 황재길 사장님 사연 들어봤는데 네. 5169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최일교 리켄 라디오 방문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상 열심히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저희도 참 이 코너 진행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네, 정말로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네. 자, 사장님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윤수현 씨가 사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평택에서 치킨, 피자, 호프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1년 넘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임대료는 고사하고 집이 좀 먼데요. 집에서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생활비 못 가져간 지도 꽤 됐네요. 다행히 아이들이 다 커서 제 앞가림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7월 되고 또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으나 그것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합니다. 네. 자, 윤수연 씨 사연 들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신데.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서산에서 살고 있고요. 예, 평택 안정에 있는 치킨퐁을 운영하고 있는 58세 된 데이지입니다. 네, 데이지 씨. 저기 데이지님 가명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영어 이름이에요. 약간 금속성 소리가 나는데 휴대폰 들고 계신 건가요? 라디오를 켜놓고 계세요? 아니요, 라디오는 안 켜있고요. 그냥 휴대폰으로 통화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금속성 소리가 날까요? 아, 많이 나나요? 네, 조금. 지금 가게 전화를 울리고 있어서. 아, 전화 소리인가 봐요? 아, 아, 일반 전화 소리가. 네, 알겠어요. 전화벨 소리네요, 전화벨 소리. 네. 사장님. 네네. 데이지 그... 아름다운 꽃이죠. 네네. 예, 참 좋습니다. 예, 회사 저기 아까 멀리서 출퇴근했는데 서산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시나 봐요. 어, 거리가 네, 꽤 되는데요. 저희가, 예, 서산에 가서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오더가도 못하고 있어요. 예예, 예, 그렇죠. 또 가게 네. 폐업도 장사 안 되면 폐업하면 되지라고 속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계약 기간에 남아있는데 아우. 잘못하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은 임대료까지 내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니고. 사장님 어떠세요? 손님이 많이 줄었다. 대부분 제가 우리 사연 접해보면 매출이 한 50% 안팎이 줄어들었는데 손님이나 매출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배달 매장이 아니고 홀 매장이다 보니까 거의 막 5, 60% 줄었어요. 아, 50%. 알바생도 이제 쓸 수가 없고. 예. 예. 남편이랑 지금 둘이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 배달을 근데 안 하시나 봐요. 아, 배달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은 하셨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예. 그 서산에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참 멀게 먼 것 같아요.
그냥 평균 한 시간이요. 한 시간? 기름값 많이 드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고속도로로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국도로 다니고 있어요. 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만만치 네. 않고 톨게이트 비용 아끼시려고 아이고 네네. 마음 느껴집니다. 그게 쌓이면 진짜 많거든요. 톨게이트 비도 예. 이게 손님은 없는데 그럼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고 뭐 임대료, 재료비 이런 것도 많이 부담되시겠어요? 그럼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부담이 되고요. 재료비도 손님이 어떻게 올지를 들쭉날쭉 너무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게 2중고, 3중고예요. 너무 톡해요. 재료비 버릴 때마다 막 살점이 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막 아까워가지고. 그 네. 임대인께서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주셔서 예 해주셨어요. 아 정말 제가, 예 요구를 하기도 했고 예 또 요구에 응해서 또 해주시고 예 어쨌든 이날 평생 살다가 정부에서 돈도 받아보고 아 정부 보조로 하면 이제 그 2차 4차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집합 금지가 아니고 집합 제한 없 그렇죠. 예, 예. 예, 이번 맞아요. 이번 조금 더 이제 더 힘내시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에 보면요. 영업 금지 되신 분들은 최대 900만 원, 영업 제한 되신 분은 최대 500만 원. 이제 매출액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아마 네. 그 500만 원 안팎의 지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힘내 보자고 말씀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프랜차이즈로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예. 네. 프랜차이즈로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아까 그 재료가 남을 때 참 고민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재료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니까? 저희는 유통기한이 이제 저희가 미리 주문을 하거든요. 예상치를 해서. 근데 이제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손님이 예상외로 조금 올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예. 예. 아, 그게 방법이 없구만요. 네. 그러니까 10명 거 주문했는데 실제로 10명은 안 오고 한 5명밖에 안 오면 그냥 네네. 그걸 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된다. 그렇게 되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예. 그럴 때 본사에서 뭐 보조해 주거나 뭐 아니면 반품 없습니다. 받거나 그런 거 안 해 주고. 네네. 알겠어요. 지금 뭐 전국의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다들 영업도 안 되고 이제 힘들어하시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일 새로 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데 뭐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완화되기가 좀 어려울 것도 같고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7일 날 그게 된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알바생도 준비를 했었고요. 예. 아, 미리. 근데 또 일주일 연장됐는데 지금 상태로는 내일 발표인데 뭐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고요. 네, 그리고 저게 제가 답답한 거는요. 그 저희 업주한테다가 이렇게 손님 받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 뭐 5인 예. 이상 집합 금지 뭐 업주한테 네, 하는. 네, 네, 네. 예. 근데 저희가 그게 너무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손님들이 간혹 들어와요.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따로따로 앉겠다 막 이래버리면 그것도 막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그런 예.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막 이러고 나가시고 막 그게 손님들이랑 실갱이하는 것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예. 차라리 그 손님들이 좀 많은 벌금을 이렇게 몰려다니면 많은 벌금을 물려야 안 물려다니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예. 그렇죠 지금 네. 시민들은 10만 원 정도 근데 업주는 걸리면 영업 정지도 잘못하면 당하고 100만 원을 지금 물어야 되니까 최소 그러니까 그런 예. 거 아니에요? 좀 손님이 예를 들어서 한 8명이 왔다 이거예요. 그 두 네. 테이블에 앉는다.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위반 업소가 돼버리니까 네. 차라리 벌금을 손님들한테도 과하게 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실효성이에요. 네. 업주분들은 왜냐하면 그게 제어하기 쉽지 않은 게 4명 4명에서 좀 떨어져서 앉아요. 처음에 그래서 다른 손님 줄 알았는데 아주 그치. 보니까 막 섞어져 점점 가까워져 자기들끼리 아. 막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그 대희진님 그 네.
안 소장님 말이에요. 현장 지금 돼지님이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데 예. 정책 담당자분들한테 좀 이후에 좀 전달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이미 이 방송을 항상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진흥공 시장진흥공단 분들이 듣고 계시고 네. 저 역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메모를 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 가장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연장돼버린 거니까 네. 그 속에서 업주분들은 고통이 있다, 쉽지 않다 그런 점을 좀 당국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기 사장님 정말 고민돼요. 손님 들어오면 가져야 될지 그러게요. 해야 될지 예. 정말 순간적으로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딱 하면 또 다른 집으로 가버릴 때 이제 그분들 기분 나쁘다 예. 다른 집 가는데 어쨌든 다른 집 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또 그 집을 또 예? 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매출이 줄어들고 저 집은 늘어나고 이게 또 속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 딸만 둘이 있습니다. 예, 딸. 딸들은 다 커서 이제 예. 자기 앞가림은 하고 있어서 예, 그나마 제가 지금 큰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남편이랑 같이 일하신다 했는데요. 남편이랑 예. 딸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기운나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항상 잘 자라준 우리 딸딸이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희 남편이 또 이번에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50견까지 왔어요. 50견? 지금 너무 힘들게 주방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예,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말 전해주고 싶고요. 예, 많이 힘들지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서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마지막으로 화이팅 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네요. 야, 대이지 사랑합니다. 예, 대이지 사장님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목소리가 밝고 태양하고 예. 참 좋습니다. 네, 기운 차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참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까도 착한 임대인 캠페인 주신 건물주 선생님 그다음에 아쉽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정부의 그 지원 이런 게 큰 힘이 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널리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활비 집에 가져가 본 지도 꽤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 가장 힘드세요? 갑자기 막 고지서 날라올 때요. 아이고. 아, 생각 같아서는 제가 현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언누리 상품권 5장 드리니까 회식이라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 고지서 날아오는 거지. 휴대폰 고지서, 전기세 고지서. 생각지도 않아요. 예. 답답하다. 생각만 아니 해도, 예상은 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날아와. 예. 아니 그래서 사장님 제가 사실 통신회사들에게도요 중소상공인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한 분들한테 통신비 좀 깎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네요. 좀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이럴 때는 돈 많이 버는 대기업 조금 고통분담 해주면 좋을 텐데요. 네. 데이지 사장님. 네. 인터뷰 듣던 다른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수현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식당 갔는데 8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는데 신고하려다가 식당 아주머니 때문에 하지 못했네요. 아, 예, 요즘 많이들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지방에 출장 가서 식당에 가보면 서너 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있는 분들 자주 봅니다. 이 업주의 잘못이라기보단 손님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예. 또 보내주셨고 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도 손님인데 옆 테이블에서 그런 경우 봤습니다. 해주셨고 또 저도 평택 안중 사는데 오늘은 방문해서 어머. 서로 돕고 살아야 되겠네요. 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중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확히 지금 어딘지 우리 알아야 갈 텐데요. 사장님. 네. 평택. 아, 네. 안중인데요. 예. 네. 선화 고등학교 사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예, 어느... 거기 현아 고등학교 사거리 바로 부근이에요. 알겠어요. 현아 고등학교 부근이다. 사거리 부근. 자, 기왕 말씀 나오신 김에 가게 네. 홍보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위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시작. 네. 평택 안중 현아고 사거리 부근에 있는 치킨퐁 평택 안중점이고요. 저희 남편이 주방에서 항상 최고의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치킨퐁에 고독한 치킨 진짜 맵고 맛있거든요. 꼭 드시러 오시고요. 네, 고르곤졸라 피자, 소쿨강정, 어니언 치킨 다 인기 짱인 메뉴입니다. 저희 치킨퐁 대표 메뉴 블랙페퍼도 아주 맛있고요. 저희 치킨퐁을 사랑해주시는
평택 안중에 계신 시민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블랙페퍼? 예. 후추통닭이란 뜻인가요 이게? 검은 후추가 들어간 특제 소스예요. 네. 아~ 아니 고독한 치킨에서 저는 외로운 사람 나서 먹는 치킨 줄 알았더니 매울 고자 독할 독자 써서 몹시 매운 치킨이란 뜻이었어요. 예. 고추의 매운맛 그 말이거든요. 아, 그 고추의 매운맛. 독한 매운맛 치킨. 고독한 네. 치킨. 그러니까. 또 1인 가구들이 또 고독한 치킨도 괜찮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외로운 사람들 와서 먹는 치킨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아, 뭐여도 재밌네요. 그쵸? 그러니까 홍보 노래 그럼 한번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사치기, 사치기, 치킨 땡. 평택 안중에 치킨 땡. 천년 만년 함께 치킨 피자 호프집. 사치기, 사치기, 치킨 땡. 잘했어. 네네네. 아유. 아이고. 대희진님. 네. 예. 자,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평택 안중에서 치킨, 피자, 호프집 하시는 대희진 사장님하고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계신 남편분한테도 안부 전해 주시고요. 네. 예. 좋은 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구호를 한번 외쳐야 돼. 제이가 손님 온다 하면 어서 옵시오 해주세요. 자, 시작. 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어서 옵시오! 야! 감사합니다. 데이지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승훈, 엄마야. 엄마야! 손님이 온다! 네, 평택 안중 데이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평택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저는 화성시 향납읍에 살고 있어요. 안중 현아고등학교 부근 꼭 갈게요. 약성 원성식입니다 해주셨어요. 와, 저도 안중이 고향이에요. 어머님이 안중에 사시네요. 시골 가면 꼭 들를게요. 파이팅 하세요. 라고도 아주 힘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 고향 안성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안중? 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 뽀식이 이용식 씨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수현이에요. 아이고, 일구 형님. 아이고, 참, 이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전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윤수현 씨 인사. 예, 선생님, 수현입니다. 아이고, 수현님. 오케이. 아, 방송이라서 또 이렇게. 야, 이렇게 또 전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예. 고마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예. 청취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연결을 했나 이상하실 것 같은데. 아까 그 가산동 양말도점 황재길 사장 인터뷰에다 전화 그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가산동 양말 그 파시는 분. 예, 예, 예. 거기가 그날 양말을 진짜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그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에 길에서 딱 양말을 파시는데 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니까. 예. 아. 그래서 이 제가 그 양말 한 묶음을 딱 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그분한테 내가 그날 들은 게 너무 뜨거운 말씀 한마디를 들어가지고 와, 어떤 이 추운 날씨에도 양말을 팔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와.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다시 돌아서서 인사하고 가다가 다시 한 10m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묶음을 더 샀어. 아~ 그런 사연 있으셨구나. 그래요. 몸매도 나랑 거의 비슷한 분인데. 되게 날씬하시겠네요. 엄청나게 약해 보이죠. 네. 보기에는. 아니 그나저나 언제부터 발가락 양말을 애용하셨어요? 그 발가락 양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특이하고 사연이 있어요. 네, 저도 발가락 양말 애호가인데 저 형님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네. 없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출연 좀 해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음에 출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식 씨. 예. 예, 예.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저희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진걸 서장 윤수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